안녕하세요. 세모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드릴 필라테스 강사 조유경입니다.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도 굉장히 많아지셨을 건데요. 겨울 동안 움츠러든 탓에 목과 등 어깨가 무겁고 뻐근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집에서 수건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수건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 가슴 스트레칭인데요. 말려있던 어깨와 가슴 주변의 타이트한 근육을 활짝 열어줄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힘들었던 동작을 수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수건을 양 끝으로 주먹으로 움켜져 주세요. 자, 그대로 양손 앞에 나란히 하시고 만세 들어올릴게요. 자, 이때 과도하게 많이 뒤로 넘기실 필요 없고 사선 위쪽으로 길게 밀어주고 가슴도 함께 열어주세요. 자, 그대로 다시 부드럽게 앞에 나란히. 다시 내쉬는 호흡에 오픈할게요. 자, 이때 살짝 턱 끝을 들 건데요. 턱이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한 번 더 갈게요. 마시는 호흡에 다시 제자리. 그대로 우리 몸통 스트레칭 해볼 건데요. 부드럽게 꼬리뼈를 뒤로 말아서 허리가 뒤쪽 바닥에 눕는 느낌으로 푹신하게 눌러주세요. 이때 배꼽을 등으로 호흡하며 눌러요. 후. 자, 마시는 호흡에 가슴과 복부를 활짝 열어주세요. 자, 기지개를 켜듯이 활짝. 다시 내쉬는 호흡에 셋. 후. 자, 몸통을 더 깊게 그리고 길게 움직여요. 다시 셋, 후. 아까는 어깨 위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몸통을 위주로 움직일 거예요. 가슴 복부를 활짝 열어주고 정면 돌아올게요. 여기서 수건을 내려놓으시고 수건을 접어주실 건데요. 이렇게 베개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매트 위에 깔아주시고 머리를 누울 건데요. 자, 누울 때는 옆으로 안전하게 누울 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닥 찍고 어깨부터 내려놓고 머리를 수건으로 만든 베개에 눕혀주세요. 자, 이때 머리, 어깨, 골반이 일직선상에 있을 거고요. 무릎은 앞쪽을 향해 기역자. 양손 앞에 겹쳐 위에 있는 손끝을 부드럽게 밀어서 천천히 뒤쪽 정면 바라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손끝 밀어 제자리로 오시고 자, 마찬가지 뭉쳐있는 가슴 근육을 부드럽게 열어줄 거예요. 둘. 자, 이때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어깨 가슴을 활짝 열어 뒤쪽으로 같이 보내주세요. 천천히 제자리. 자, 내쉬는 호흡에 셋. 휴. 둘. 셋. 자, 조금 더 멀리. 마시며 제자리. 이번엔 사선 위쪽으로 열어볼게요. 하나, 후.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 내쉬며 둘, 후. 자, 손끝과 가슴이 점점 더 멀어져요. 마지막 한 번 더. 다섯, 후. 자, 여기서 머물러서 호흡 한번 해볼게요. 크게 숨 마시고 손끝을 한 번 더 멀리 밀어내며 내쉬어요. 아까와 같이 어깨가 말리는 안쪽으로 방향보다는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마지막 호흡. 후. 천천히 원위치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손으로 바닥 꽉 눌러짚고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오픈 평행하게 뒤로 열어주세요. 많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몸통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멀어져요. 제자리 돌아올게요. 셋, 오픈. 조금 더 먼 곳으로.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내쉬며 넷, 후, 둘, 셋. 자, 천천히 손끝을 들어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이번에는 사선 위쪽 뒤로 밀어낼게요. 오픈,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다시 내쉬며 둘, 후.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마지막 오픈. 자, 여기서 머물러 호흡할게요. 크게 숨 마시고 내쉬고 손끝을 한 번 더 길게 뻗어주세요. 둘.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찬가지 위에 있는 손으로 바닥 짚어주시고 영차 일어나주세요. 자, 이번에는 수건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다시 손바닥을 짚어서 날개뼈 아래쪽쯤에 두시고 정면으로 누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수건이 위치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훨씬 더 내가 뭉쳐있던 가슴보다 이쪽 부분에 지금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살짝 열린 방향으로 누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크게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수건을 한번 눌러볼까요? 복부와 등으로 다시 힘 뺐다가 수건 때문에 몸이 들리겠죠? 갈비뼈가 열리고 호흡이 조금 더 편안해질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마찬가지 수건을 눌러준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때 목 뒤가 타이트해서 턱이 이렇게 과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수건을 하나 더 준비해 오시거나 베개를 머리 아래쪽에 받쳐서 목이 앞쪽 정면을 바라보고 콧등도 앞을 바라볼 수 있게 아래쪽에 수건을 받쳐주세요. 자, 여기서 양손 앞에 나란히 편안하게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찬가지 수건을 누르면서 만세할게요. 후.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셋, 후. 자, 이때 갈비뼈가 들리고 허리가 젖혀지지 않게 수건을 한 번 더 꽉 눌러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자, 마찬가지 가동 범위. 조금 가슴 주변이 타이트하다면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이렇게 들리기 쉬워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진행해주세요. 자, 천천히 원위치 돌아오시고 오른손은 아랫배, 왼손은 갈비뼈에다 놓고 팔꿈치도 힘 툭 풀어주시고 어깨도 힘 툭 떨어뜨릴게요. 자, 눈을 감아주시고 크게 숨쉬기,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며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부드럽게 후 내쉴게요. 다시 마시고 나의 발가락까지 호흡을 전달하고 내쉬고 마지막 한 번 더 크게 숨 마시고 가볍게 내쉽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돌아 일어날 거고요. 자, 모든 동작 한 번씩 더 연결해서 10번씩 가볼 건데요. 양손은 앞에 크게 마시는 호흡에 어깨를 부드럽게 열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앞에 나란히 다시 오픈 턱 끝도 살짝 들어볼게요. 천천히 제자리 다시 셋 오픈 천천히 제자리 부드럽게 넷 천천히 제자리 다섯 천천히 제자리 네 번 더 갈게요. 오픈 뭉쳐있던 어깨가 부드럽게 매끄럽게 움직여지시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 더 갈게요. 활짝 제자리 둘 크게 천천히 제자리. 자, 여기서 이번에는 꼬리뼈를 말아서 뒤로 이동. 몸통 전체로 움직여요. 만세. 다시 둘 후. 마시는 호흡에 오픈. 셋. 자, 목이 너무 구겨지지 않게 부드럽게 넷. 하나, 다섯 번 더 갈게요. 오픈. 가슴과 복부 열고. 둘. 오픈, 셋, 오픈, 넷. 자, 뻑뻑한 척추가 몰랑몰랑해지는 느낌 들고 있으시죠? 한 번 더. 오픈, 중앙으로 돌아오고 천천히 각자의 방식으로 베개를 만들어주시고 자리에 옆으로 한번 누워볼게요. 손바닥을 짚어 옆으로 어깨, 골반, 무릎 기역자가 될 수 있게 양손 앞에 겹쳐주시고 다섯 번 가볼 거예요. 옆구리를 살짝 들고 오픈 둘 셋 제자리 둘 셋 머리도 코끝을 따라가요. 둘 코끝이 손끝을 따라갈게요. 셋 오픈 둘 셋 제자리 둘 셋 넷 오픈 제자리 한 번 더 다섯 둘, 셋, 제자리. 이번엔 사선 뒤쪽 위로 하나, 둘, 셋, 제자리. 손은 다시 박수, 둘, 둘, 셋, 제자리.
셋 오픈. 제자리. 둘. 한 번 더 갈게요. 마지막 오픈. 제자리. 자, 손바닥으로 바닥 짚어주시고 영차 일어나 반대쪽 바로 연결해 볼게요. 뒤쪽으로 돌아보시고 바로 똑같이 시작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다섯 번씩 천천히 오픈 들어 가슴을 부드럽게 스트레치. 제자리, 둘, 셋. 둘, 오픈, 둘, 셋. 제자리, 둘, 셋. 셋, 오픈. 제자리, 두 번 더 가볼까요? 손끝을 최대한 길게 뽑아 뒤쪽으로. 제자리, 다섯, 둘, 셋. 제자리, 이번엔 사선 위쪽으로. 크게, 둘, 셋. 제자리, 둘, 후. 마시며 제자리. 셋, 겨드랑이 주변이 벌써 활짝 열리는 느낌 드실 거예요. 두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멀리 밀어, 오픈, 둘, 셋. 제자리, 둘, 셋. 손으로 바닥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이번엔 수건을 살짝 아래로 가지고 오시고 날개뼈 아래쪽쯤에 놓고 자리에 누워볼게요. 자, 몸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양손 앞에 나란히 갈비뼈를 살짝 수건을 누르는 느낌으로 만세 들어 올렸다가 후 마시며 제자리. 둘, 후. 마시고 제자리. 셋, 후. 마시며 제자리. 넷, 후. 마시며 제자리. 마지막. 천천히 제자리. 수건으로 간단하게 어깨 가슴 주변을 활짝 열어주고 타이트한 등도 부드럽게 열어주는 동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매트를 깔고 집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가벼운 어깨 등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